실을 잡고 바늘을 안쪽으로 넣어서 그대로 끌어내려서 이렇게 검지에 걸려있는 실이 중지 쪽으로 가게 잡아요. 그리고 다시 실을 걸어서 그대로 빼요. 사실 그냥 똑같죠. 자, 여기서 우리 여기 조여줬잖아요. 조이지 않고 이걸 저는 그대로 사용을 해요. 그런데 이거를 한 겹이잖아요. 여기 보면은 여기는 꼬여 있고요. 여기는 한 겹밖에 안 돼요. 그래서 받는 힘이 실이 얇을수록 약하고요. 면사 같은 경우들도 실 강도가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그래서 좀 약하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일단 기둥코 하나 세우란 거 먼저 좀 세워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바늘을 넣어서 뜰 건데요. 바늘을 먼저 넣고요. 여기 늘어진 짧은 실 있죠? 이걸 바늘 등으로 살짝 올려요. 그러면 둘이 됐죠. 이렇게 바늘에 걸린 얘가 이렇게 꼬인 채로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셨으려나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얘를 그대로 들어 올려서 바늘 위로 얹어줬어요. 그리고 요 앞에 X자로 겹쳐진 데를 두 개를 같이 잡고 짧은 뜨기를 합니다. 짧은 뜨기가 하나가 되겠죠? 그리고 시키는 대로 여섯 개를 반복을 할게요.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자, 여섯 개 짧은 뜨기가 됐어요. 그러면 저는 빼뜨기 먼저 할게요. 자. 빼뜨기를 어디다 하냐면 요게 기둥코예요. 여기가 지금 좀 찌그러졌어요. 기둥코가 아니라 척코 머리 부분 있죠. 여기. 여기에다가 바늘을 요렇게 넣고 빼뜨기를 합니다. 빼뜨기를 했을 때요 빼뜨기 한 코가 이렇게 커졌잖아요. 이거를 힘을 줘서 작게 줄여줘요. 그리고 여기서 요거와는 기둥코를 다시 올립니다. 그런데 보면 여기가 지금 예쁘게 조여져야 되는데 이렇게 벌어져 있잖아요. 남들은 이렇게 크게 만들고 하세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하고 사실 이거보다 더 작게 만들어요. 바늘만 들어가면 돼. 사이즈로. 자, 이 짧은 실을 당겨요. 처음 시작한 코가 작을수록 이거 당길 때가 쉬워요. 근데 크면 예쁘게 잘안 쪼그라들어요. 그리고 실이 마찰을 하면서 끊어지기도 쉽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잡아당기니까 쭉 조여졌죠. 자, 한번 더. 깨끗하게 조여졌으면 이제 다음 단을 진행합니다. 자, 한 코, 기둥코 세웠고요. 바늘 어디다 넣냐면요. 아까 빼뜨기 했던 그 자리 있죠? 첫 코. 첫 코에다 그대로 넣을 거예요. 그리고 짧은 뜨기를 하나 해줍니다. 늘리라 그랬죠? 늘리는 건이 그림을 보면 되게 직관적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한 짧은 뜨기 위에다가 짧은 뜨기를 두번 하라는 얘기거든요. 한번 했죠? 그 자리에 다시 그대로 들어가고요. 짧은뜨기를 반복해서 해줍니다. 그러면 잘 보이죠? 한 코에 짧은뜨기가 두번 됐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처럼 V자 느낌이 나는 짧은뜨기가 되어 있어요. 그쵸? 잘 보이죠? 다음 코가 여기거든요. 똑같이 짧은뜨기 한 번, 그 자리에 다시 반복해서 한 번, 또두 개. 그러면 여긴 커플룸이네요. 한 방에 둘이 들어갔어요. 여기도 둘, 여기도 둘. 자, 이렇게 여섯 번을 반복해요. 늘림을. 같은 자리에 놓고 또 같은 자리에 두 번을 떠주고. 역시 한 번,
두 번. 마지막도 한 번, 두 번. 자, 이렇게 하면 늘린 거 V자 보이시죠? 하나, 또 V자 보이시죠? 둘, V자, 셋, V자, 넷, V자, 다섯, V자, 여섯. 여섯의 커플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커플 천국. 역시 첫 코에 기둥코에다 하지 않아요. 아까 보여드린 참혹한 기둥코 빼뜨기 보셨죠? 자, 이 자리에 넣고요. 다시 빼뜨기를 해줍니다. 빼뜨기 제가 설명을 했나 모르겠네요. 저 영상을 지금 너무 많이 망쳐서 어디선가 하고 여기서 안 하고 막 기억이 오락가락인지 합니다. 빼뜨기는 다시 보여드리자면 코를 꽂고 걸어서 뺀 거를 짧은데기는 여기서 이렇게 하죠. 아니고 빼뜨기는 그대로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빼어서 잡아 빼서 연결해 주는 게 빼뜨기예요. 여기가 너무 크죠? 이렇게 크면 코 같잖아요. 그래서 헷갈릴 수가 있어요. 위에 헤드랑 똑같죠, 코랑. 그래서 여기를 조여서 헷갈리지 않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다시 기둥코. 그리고 또첫 코가 여기죠. 아까 여기다 빼뜨겠죠? 이 자리에 하나. 자, 보시면 지금 저희가 뜰 차례가 요거죠. 요 핑크색 줄 3단 되겠습니다. 늘리고요. 늘리고 나서 쉬라고 했잖아요. 늘렸죠? 그 다음 코는 그냥 쉽니다. 혼자예요. 아니, 이런 커플 옆에 싱글이 다시 커플. 커플 사이에 낀 싱글은 불행하죠. 이 아이도 불행하겠네요. 자, 보시면 한번 늘렸어요. 커플 사이에 싱글. 커플 사이 싱글. 아, 혹시 이 아이는 커플의 자식? 자, 커플 엄마, 아빠, 딸. 엄마, 아이고. 엄마, 아빠 한 집에 한 침대에 넣어드리고, 딸은 싱글 침대 씁시다. 보이시죠? 한 침대, 싱글 침대. 다시 한 침대, 싱글 침대. 그리고 마지막 늘림. 그리고 쉼. 이렇게 하면 또한 단이 끝났어요. 다시 빼뜨기는 첫 코에 빼뜨기를 하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도 이거보다 낫죠? 조금 낫죠? 하지만 이거만큼 나은 건 없죠. 나중에 이것도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 영상, 다음 영상으로는 저 예쁜 나선형 뜨개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도 댕글댕글하게 잘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한번 쉬는 걸 우리가 했잖아요. 그러면 이번엔 두번 쉬는 걸 해야겠죠. 여기. 요걸로 봅시다. 두번 뜨고 늘림하고. 쉬고, 쉬고, 늘리고, 여기는 늘리고, 쉬고, 쉬고, 쉬고. 이렇게 되겠죠. 자, 우리는 기둥코를 세우고요. 그 다음에 그 자리에다가 짧은뜨기 한 번을 해주고요. 보시면 V자가 보이죠? 그래서 이 자리에는 늘리지 않을 거예요. 쉬고, 쉬고. 그 다음에 바로 이 싱글 침대. 여기를 늘립니다. 늘려줬죠? 그런 다음엔 또한 번, 두 번은 쉽니다.
쉬고 쉬고. 그 다음은 늘리고. 늘리고. 다시 쉬고 쉬고. 늘리고. 쉬고 쉬고 늘리고 쉬고 쉬고 늘리고 쉬고 쉬고 늘리고 또한 단이 끝났네요. 그러면 첫 코에 빼뜨기 조이고 이렇게 세 단, 네 단이 진행이 됐어요. 보시면 여기가 빼뜨기 한 라인이에요. 뭐 그럭저럭 봐줄 만은 하죠, 그래도. 다시 기둥코. 자, 이번에 보시면 여기서 늘렸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요 부분을 쉴 건데, 그럼 이거나 이것 중에 둘 중에 하나를 늘리면 되는데, 좀 편하게 그냥 처음부터 늘림을 들어갈게요. 늘리고, 쉬고, 쉬고, 쉬고. 세번 쉬는 거, 이번엔. 다시, 이번에 늘리면, 쉬고, 쉬고, 쉬고. 또, 늘리고, 쉬고, 쉬고, 쉬고. 보시면 한번 늘리면 세 번은 늘리지 않아요. 그래서 늘리고 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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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반복합니다. 늘리고 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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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죠? 다음 늘림 늘리고 쉬고, 쉬고, 쉬고. 그럼 마지막 늘림할 차례네요. 늘리고, 쉬고, 쉬고, 쉬고. 자, 그 다음 단의 늘림도 끝났어요. 보시면 원형이 아직은 그렇게 잘안 보일지 몰라도 원형으로 잘 떠지고 있죠. 각이 그렇게 잡히진 않았죠. 그리고 이렇게 빼뜨기를 해매 기둥코를 세운 다음에 빼뜨기를 할 경우에는 이 시작 지점이 정말 이렇게 톡 튀어나와서 잘 보여요. 그쵸? 시작 지점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일은 드물어요. 첫 코에 빼뜨기 하고 조여주고 다시 기둥코. 그리고 첫 코에 늘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쉬고, 쉬고, 이셋 중에 한 군데서 늘림을 할 건데, 저는 요 자리 가운데서 딱 늘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쉬고. 근데 쉬고, 쉬고, 아이고. 이번 단은 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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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고예요. 그래서 쉬고가 네 번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세 번밖에 안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쉬고 다음에서 떠면 헷갈림이 좀 적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늘림 구간을 정확하게 안 겹치게 딱 가운데로 위치시키려고 다음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 이번에 늘려볼게요. 늘리고 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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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네 번을 쉬었어요. 처음에만 세 번을 쉬었고, 지금은 네 번을. 자, 보시면, 늘리고 나서, 하나, 둘, 셋, 네 번을 쉬어줬어요. 그리고, 그럼 늘려야겠죠? 다시, 하나, 늘림을 해주고, 쉬고, 쉬고, 또 쉬고, 또 쉬어요. 그러면 또 늘릴 차례죠. 늘리고 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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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고
쉬고, 다시 늘리고, 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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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고. 코가 잘 보이는 실로 초보 때 뜨셔야 이게 잘 보여서 틀리질 않거든요. 자, 늘리고 네 번을 쉬었죠. 다시 한번더 늘리고 또둘셋네번 쉬고 그러면 늘리고 그리고 하나가 남았죠. 여기서 하나를 쉬고를 해주면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빼뜨기가 됐을 경우 보시면 이게 하나의 원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늘림과 늘림 사이에 보면은 아까 전에 맨 처음에 쉬고가 세 개였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서 또 쉬고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얘네가 늘림과 늘림 사이에 딱네 개가 배치됨으로써 공식이 딱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이동을 하면서 이 늘림 위치가 계속 이렇게 움직이면서 겹쳐지지 않았을 경우에 이런 식으로 완벽한 서클이 된답니다. 이거를 이제 퍼펙트 서클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거를 제가 따로 설명을 할까 하다가 그냥 어차피 배울 때한 번에 배우자 싶어서 나선형 빼뜨기 없는 진짜 퍼펙트 서클에서도 다시 하겠지만 이번 빼뜨기 원형 뜨기에서도 요 균등 분배 늘림을 가르쳐 드렸어요. 보시면 빼뜨기 라인이 여기 있고요. 그리고 원은 댕글댕글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형뜨기는 이렇게 진행이 된답니다. 빼뜨기로 해도 많이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요 초보분들은 요 원형뜨기를 하시는 게이 부분에 기둥코를 세우기 때문에 놓치지 않고 한 단을 단 헷갈림이나 코 늘림을 헷갈리지 않고 정확하게 원형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완벽하게 하실 수 있을 때, 그 다음 초보 딱지를 살짝 내려놓고 이런 예쁜 숙련자 늘림으로 넘어가시는 걸 추천해요. 긴 영상 보신